안녕하세요. 울산에 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곳의 그 테마가 일이라고 들었어요.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낭만적인 야경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근데 이곳에서 일에 대한 책을 읽게 됐네요. 그 제 일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북칼럼니스트고요.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고 그 재밌었던 것은 사람들한테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웠다. 집에 가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웃거나 우는 소리가 막 떠들썩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되게 이제 그 책에 좀 몰입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이 책 읽는 밤도 그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게 된 행사고요. 제가 2013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0년째예요. 10년째 여러분들한테 책을 소개하고 낭독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그렇고요. 제 이름은 박사가 맞습니다. 네, 성이 박이고 이름이 사입니다. 네, 이 닉네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호적에 있는 이름입니다. 네, 그 오늘 그래서 이 그 일을 주제로 해서 네 권의 책을 뽑아왔어요. 이제 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노동으로 이제 벌이를 해서 먹고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책을 뽑아봤습니다. 아, 제가 이거 서울도서관에 빌렸는데요. 완전 나달나달해져 있죠. 이 책 엄청 인기가 있나 봐요, 도서관에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알랭 드 보통이고요. 알랭 드 보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알랭 드 보통이 처음 냈던,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했던 소설을 번역한 그 김한영이라는 소설가가 그 제 지인인데요. 그때 처음 번역했던 소설이 우리가 사랑일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랑일까라는 제목으로 다시 나왔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의 제목은 로맨스였어요. 근데 그 선배가 그걸 번역하면서 너무 감격과 감동에 차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번역한 소설 대박이야. 너무 재밌어. 이거 꼭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알랭 드 보통은 말 그대로 아주 한국인이 좋아하는 작가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소설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젊은 철학자로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적 관점을 전개하는 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 그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책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분이 밖에서 지켜보면서, 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가, 소설가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작가가 내부에서 쓴 거라면, 이 일의 기쁨과 슬픔은 이 철학자가, 젊은 철학자가 밖에서 이 일에 대해서 지켜본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차례를 잠깐 읽어드리면, 화물선 관찰하기, 물류, 비스킷 공장, 직업상담, 로켓과학, 그림, 송전공학, 회계, 창업자 정신, 항공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기 장생포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책을 먼저 골랐어요. 그냥 테마가 일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공장이 굉장히 많고, 진짜 물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 화물선 관찰하기, 내가 이거를 했을 텐데, 이걸 읽어드렸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골라온 책은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잘못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겠습니다. 바꾸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이 소설 쓰기도, 여기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설도 정말 내가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쓴다고 얘기합니다만, 사실 예술이란 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 같은 경우도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화가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늘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림값이 제일 비싸다라는 말을 듣는 분이십니다. 그 왜 이건희 컬렉션 이런 데 가서도 여러 편의 이제 그분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외증조 할아버지의 그 집안, 그러니까 외갓집에서는 다 화가예요. 저희 뭐 할아버지, 뭐 저희 어머니, 뭐 하여튼 뭐 친척 모두가 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났을 때 사람은 태어나면 전부 이렇게 다 화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모두 다 이제 그 직업이 화가 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야 많은 집안에서 화가가 되는 걸 반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굶어 죽는다라는 거였죠. 화가가 되면 굶어 죽는다. 너는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가로서의 길을 포기하긴 했죠. 제가 화가로서의 길을 포기한 이유는 좀 다릅니다만 왜냐하면 저는 글 쓰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재능이 많으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업으로서의 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이 뭐라고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목은 그림이고요.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 2년간 이스트 앵글리아의 밀밭에서 똑같은 떡갈나무를 그리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물론 빛과 날씨는 그때마다 달랐다. 지난 겨울에는 두 길이나 쌓인 눈을 헤치며 나오기도 했고 올 여름에는 새벽 3시에 바닥에 드러누워 하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 달의 빛을 받고 있는 나무 위쪽 가지들을 그리기도 했다. 평범한 여름날 이 무명의 중년 화가는 아침 7시에 차에 물건을 실으며 일할 준비를 한다. 그는 런던에서 북동쪽으로 90km 떨어진 인구 10만의 도시 콜체스터 중심부에 있는 황폐한 연립주택에 산다. 쭉 늘어지고 여기저기 쭈그러진 시트로엔 자동차는 노쇠의 단계를 이미 넘어 마치 불멸의 상태에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뒷좌석에는 방금 다른 차와 정면 충돌이라도 한 것처럼 캠퍼스, 이젤, 해충퇴치제, 오래된 샌드위치, 부통, 물감 상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옷가방에는 목도리와 점퍼가 꽉 차 있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세잔이 어느 날 아침 액상 프로방스의 들판에서 참새를 그리다 감기에 걸려 석양 무렵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콜체스터에서 벗어나는 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창고와 건축 부지로 이루어진 상처 투성이의 풍경을 지난다. 출근하는 차들은 안달이나 금방 성을 낸다. 기차역 근처에 이르자 로터리 한가운데 오래된 능금나무가 서 있다. 도로공사 때 그의 친구들은 다 잘려나갔건만 녀석은 혼자 용케 살아남았다. 테일러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15km 가까이 달린 끝에 도로를 벗어나 거의 사용되지 않은 농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허리 높이까지 오는 불줄기들이 마치 빛이 지나가는 길의 머리카락처럼 앞 범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라진다. 테일러는 늘 차를 대는 곳을 찾아간다. 나무에서 15m 떨어진 곳이다. 그는 밀밭 속의 빈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기 시작한다. 떡갈나무는 250살쯤은 되어 보인다. 그렇다면 제인 오스틴이 아기였고 조지 3세가 아메리카 식민지의 통치자였던 시절에 이미 종다리와 찌르레기가 깃들고 있었을 것이다. 완전히 마무리된 뒤 미술관에 걸린 반들거리는 그림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림 한 점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엄청나게 다양하고 지저분한 장비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테일러는 끝을 개암나무로 만든 돼지 털붓, 검은 담비 털붓, 둥근 머리 붓, 깎아내는 붓, 부드러운 일본 수채화 붓, 손으로 만든 오소리 털 블렌더 등 100여 종의 붓을 갖고 있다. 테일러는 그 옆에 붓 못지않게 가지각색인 쭈글쭈글한 물감 튜브들을 내려놓는다. 이것이 그의 시각적인 알파벳인 셈이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하여 꼼꼼하고 세밀한 종다리, 봄의 잎, 이끼가 덮인 가지를 창조해낸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능력 없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진흙과 다름없는 것이 되어버릴 물감이 열게 펼쳐지고 덧칠이 되면 땅과 하늘의 여러 면으로 바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그림의 육체적 기원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화가의 손가락에 묻은 짙은 자홍색 얼루, 신발의 붉은 점, 팔레트의 끈적끈적한 녹색과 파란색 옷점, 이 모든 것은 녹아버리고 그림은 새로 깔아놓은 시골 도로처럼 자신의 물질적 부모에 관해서는 입을 다문 채 홀로 서 있을 것이다.
테일러가 일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유럽 미술사에서 보통 육체를 잃어버린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는 페루치노나 만테냐조차도 한때는 몸을 가진 존재로서 돼지의 빳빳한 털이 달린 작대기를 이용하여 나무 조각에 물감을 문대고 날이 저물면 아기 그리스도의 머리 위를 고요히 떠다니는 솜구름을 만드는 데 이용하던 물감을 묻힌 채 스튜디오에서 집으로 돌아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테일러는 일주일 전에 시작한 나무 그림의 왼쪽 낮은 가지를 그리는 일에 착수한다. 엄지와 검지로 검은 단비 털붓을 움직여 그 끝을 마젠타 한 방울과 생 시에나토 기름에 담근다. 이것은 나중에 응고하여 멀리서 보면 정오의 태양을 받는 잎을 완벽하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들판 위 높은 곳에서는 매 두 마리가 날면서 밀밭에서 꿈틀거리는 토끼를 찾고 있다. 나무 옆으로 뻗은 좁은 길을 따라 말을 달리곤 하는 지역 부르주아의 딸들은 이젤 앞에서 움직이는 이 텁수룩한 화가를 외면해버린다. 한편 그런 무관심을 대신 갚아주려는 듯 바지는 허리띠 대신 밧줄로 질끈 묶고 10년 전에 이미 사라진 정부에 대해 감정 섞인 욕을 외쳐대며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불황자는 늘 동정어린 표정으로 테일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테일러는 5년 전 여자친구의 죽음 뒤에 시골길을 걸어다니다가 이 나무를 만났다. 발을 멈추고 나무 옆을 달리는 담장에 기대 쉬다가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무에 뭔가가 자신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 일을 제대로만 해내면 그의 인생도 막연하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구원을 받고 그의 곤경들도 승화될 것 같았다. 일을 하다가 깜빡 잊고 끼니를 거르는 것은 테일러에게 드문 일이 아니다. 일을 할 때 그는 사각형의 캠퍼스를 움직이는 하나의 정신, 하나의 손에 지나지 않는다. 물감을 섞고 그 색깔을 세상과 비교하여 확인하고 그것을 격자에 할당된 장소에 정착시키는 작업을 하다 보면 과거와 미래는 사라진다. 벌레 한 마리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의 손을 가로지르거나 아니면 귀나 목에 잠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이제 아침 10시는 없다. 7월도 없다. 눈앞에 나무, 그 위에 구름, 하늘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태양, 가지와 가지 사이에 작은 틈이 있을 뿐이다. 그 분해와 완성이 하루를 다 잡아먹는다. 테일러는 사물의 겉모습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한다. 미래 색깔이 잘못 표현됐거나 하늘의 두 조각 사이에 불편한 단층선이 있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일 때문에 긴장된 침묵의 분위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기분으로 콜체스터 거리를 걷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걱정은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팽팽하게 펼쳐놓은 돈이 생기지도 않는 천 조각에 부정확하게 발라놓은 물감 때문에 생긴 괴로움에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작업 속도는 느리다. 20평방센티미터의 캠퍼스에 5개월을 쏟아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작업 방식은 사실 20여 년의 연구의 결실이다. 강한 바람이 불 때 미래 움직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색깔을 능숙하게 다루는 데는 더 긴 시간이 걸렸다. 10년 전이라면 나무에 잎을 칠하는 데만 적어도 10가지의 색조의 녹색을 썼을 텐데 지금은 불과 3가지에만 의존한다. 복잡함은 줄었지만 그의 잎은 외려 전보다 훨씬 풍부하고 짙고 살랑거리는 느낌이 잘 살아난다. 테일러는 유술관 벽에서 스승들을 발견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위대한 거장들은 관대하다. 500년 뒤에 태어난 제자에게 기법과 관련된 지혜를 나누어주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일반 미술관 관람객에게는 움직이지 않는 오락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작품이 화가에게는 살아있는 처방전이 된다. 테일러에게 잎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은 티치아노의 누비 소매를 옷을 입은 남자이다. 테일러는 런던 국립미술관에 걸린 이 그림 앞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그림 전체가 아니었다. 그는 남자의 얼굴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를 이 그림 앞에 붙잡아둔 것은 파란 소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티치아노가 최소한의 색깔만 사용하면서도 그 옷감이 무거운 동시에 가벼워 보이게 그려냈다는 점이었다.
티치아노는 테일러에게 효율에 관해서 사물을 설명하기보다는 암시하는 방법에 관해서 가르쳤다. 또 나무 그림은 각각의 개별적인 잎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라는 역동적인 덩어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티치아노의 소매에는 파란색이 다섯 가지밖에 없었다. 이 다섯 가지 색조를 세심하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결합하여 아래쪽 접힌 부분은 평평하고 텅 비어 보이게 하면서 위쪽에 접힌 부분은 팔의 중재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표현하여 관람객이 그림 안으로 손을 뻗으면 묵직한 팔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해놓았다. 테일러는 그가 아는 최대의 찬사로 화가들의 만신전에서 티치아노가 차지하는 자리를 규정한다. 이 화가는 오탄벌을 마치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인 양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확한 묘사는 테일러의 그림 개념의 핵심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하늘은 절대 그냥 파랗지가 않다. 해에 가장 가까운 곳, 캠퍼스의 맨 꼭대기에는 울트라마린을 사용한다. 여기에 청록색을 점점 더 많이 섞으면서 땅을 향해 내려온다. 25도에서는 니켈 옐로와 마젠타를 약간 섞는다. 마침내 지평선에 이르면 부드러운 하얀 아지랑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테일러는 자신이 설정한 도전의 성격이 제한적임을 인정한다. 5년간의 그림을 모은 전시회에 맞춰 쓴 에세이는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된다. 나는 어른이 되어 거의 모든 시간에 물리적 세계를 관찰하는 일을 해왔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은 해를 볼 때와 해에서 고개를 돌릴 때 일어나는 빛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자기 비하와 과대망상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야심을 요약한 말이다. 작년에 비가 오던 1월에는 2주 동안 떡갈나무 발치에 방수포를 깔아놓고 누워서 잎, 막대기, 풀, 지렁이, 벌레를 스케치했다. 그해 겨울에 이 떡갈나무에서는 잎이 약 18만 개 떨어졌고 뿌리 주위에 사는 박테리아 수억 마리가 사람은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그것을 먹어치웠다. 테일러는 톡톡이, 담륜충, 선충, 지렁이, 노래기, 책전갈, 민달팽이, 달팽이의 잿빛이 섞인 갈색 서식지를 그렸다. 작은 나무 껍질에 퍼진 이끼를 꼼꼼하게 그렸고 버섯이 착생식물, 그러니까 다른 것 위해 자라면서도 그것을 먹지는 않는 유기체라는 것을 안 뒤에는 거기에 끌리기도 했다. 박물학자에게는 갈리움 아파리네라고 알려진 키가 큰 녹색 식물인 갈퀴덩굴의 줄기를 관찰하기도 했다. 그 잎의 끝에는 존매미 거품, 그러니까 존매미 애벌레가 숙주의 집을 빠는 동안 자신을 잡아먹는 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만들어내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존매미 거품이라고 합니다. 이 존매미 거품으로 쌓인 아주 작은 고리들이 달려있었다. 테일러에게는 생물학의 전문적인 어휘가 중요하다. 그것은 관심의 표시이며 세부를 존중할 줄 아는 공동체라는 표시다. 그가 보기에 전문적인 용어는 자연세계를 우리한테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장 귀중한 개별적 현상들을 더 충실하게 대하도록 돕는다.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 저문다. 들판에 나간 테일러는 밤에도 일할 준비를 한다. 근처 웨스트 버골트라는 이름의 마을 위로 달이 뜨고 있다. 테일러는 한 그루의 나무가 제공하는 더 풍부한 가능성으로 옮겨오기 전에는 4년 반 동안 그렇게 달이 뜨는 광경을 그렸다. 그러나 지금도 하늘에 달이 나타나는 그 정확한 순간을 잡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으며 놀란다. 달은 처음에는 머나먼 도시의 빛들 사이에 숨어있다가 은근슬쩍 먼 숲 바로 위에 자리로 온다. 그때부터 작지만 강력한 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달은 위로 올라가면서 색깔이 변한다. 자주색을 띤 주황색에서 시작해 10분 뒤에는 마젠타의 홍조가 사라지고 마침내 점점 검어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노란색은 눈부시고 순수한 하얀색으로 표백된다. 천천히 테일러의 눈이 어둠에 적응한다. 밤하늘을 지배하는 녹색 때문에 마치 수족관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집의 램프에 불이 켜진다. 지평선에 수령초 같은 주황색 별이 뜨고 아래 나무들이 물속 해류에 휩싸인 산호덩어리들처럼 산들바람에 흔들린다. 테일러는 목에 걸고 있던 휴대용 손전등을 켜 물감통과 이젤에 빛을 비춘다. 밤이 깊어가면서 인간의 세계는 점차 물러나고
테일러와 벌레들 그리고 밀밭에서 노니는 달빛뿐이다. 그는 자신이 그림이 우리를 닮지 않은 우리를 넘어선 모든 것으로부터 태어난다고 보며 또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 그는 한 번도 사람이 만든 것을 그리고 싶었던 적이 없다. 공장도 거리도 전기 회로판도 그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공감하고 상상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말 그대로 미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측도 할 수 없는 자연 환경에 끌렸다. 그가 헌신적으로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자아를 옆으로 밀어놓고 우리와는 다른 것, 우리를 넘어선 모든 것을 인식하려는 시도다. 우선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그 큼지막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이다. 그 제멋대로 뻗은 가지들, 수천 개의 빳빳하고 작은 잎들, 인간 드라마와 아무런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은 그 놀라운 상태. 테일러의 집 2층 참실 옆에 붙은 작은 방을 스튜디오라 부른다면 너무 거창할 것이다. 어쨌든 그 방은 1년에 여러 철, 하루에 여러 시간에 그린 떡갈나무 그림으로 덮여 있다. 크기는 작지만 아주 쾌적한 방이다. 사실 여러 해의 노동의 결과를 사방의 벽에 걸어놓고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다. 우리의 모든 지능과 감수성을 한 장소에 모아둘 기회는 더군다나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물리적 상관물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거대하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집단적인 기획들 속에서 희석되고 그러다 보면 작년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궁금해진다. 더 깊은 수준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간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된 것인지 궁금해하다가 결국 퇴직기념 파티 같은 분위기에 젖어 우리의 사라진 에너지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세상의 한 부분을 자기 손으로 바꾸는 장인에게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 보일런지. 그는 자신의 작업이 자신의 존재로부터 발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루를 마치고 또는 한 생을 마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의 대상, 그것이 네모난 캠퍼스든 의자든 도자기든 하나의 대상을 보며 그것이 그의 기술들의 안정된 저장소이고 그가 보낸 세월의 정확한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손에 쥐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로 증발해버린 기획들로 띄엄띄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다 모여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테일러는 자신을 넘어서는 것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식으로 캔버스 위에서 자신을 올바로 드러낼 기회를 가진다. 물감으로 얼룩덜룩한 수수한 물체가 지닌 구원의 힘. 예술이란 중요하지만 무시되어 온 방향으로 우리 생각을 밀어붙이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테일러는 예술을 말로 요약하려는 모든 시도를 수상쩍게 여긴다. 그는 훌륭한 그림이라면 자동적으로 모든 논평을 부적절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그림이 우리의 논리적 기능보다는 우리 감각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테일러는 그림과 음악이 관념의 감각적 표현에 매진하는 장르라는 헤겔의 정의를 인용한다. 헤겔은 우리에게 그런 감각적인 예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중요한 진실이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재료로 만들어졌을 때에만 우리의 의식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팸플릿을 읽은 뒤에 남을 용서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서 기계적이고 정체된 방식으로 동의할 수도 있지만 노래 한 곡으로 그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는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세계의 의미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느껴보려면 떡갈나무를 성공적으로 그려낸 그림 앞에 서보는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위대한 예술작품은 어떤 것을 깨우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바람 없는 뜨거운 여름 오후에 떡갈나무의 서늘한 그림자, 초가을 잎에 황금빛을 띤 갈색, 기차에서 스쳐가며 본 묵직한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윤곽으로만 서 있는 헐벗은 나무의 어떤 금욕적 슬픔, 동시에 그림은 우리 정신에 잊고 있던 측면들과 신비하게 결합될 수 있다. 우리는 나무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갈망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하고 여름 하늘의 아지랑이 색조에서 사춘기의 자아를 발견하기도 한다. 다음 8주 동안 화랑에서 판매된 그림은 많지 않다.
전국지에 리뷰가 실리지도 않는다. 권력을 가진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림을 사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길을 지나가던 사람 몇 명이 본능에 이끌려 계획 없이 화랑으로 들어온다. 한 나무는 점심시간에 도이체뱅크의 트레이더에게 팔리고 또 한 나무는 보 출신의 인쇄업자에게 팔리고 또 하나는 멜버른에서 런던을 찾아왔다가 리버풀 스트리트역에서 길을 잃은 남녀에게 팔린다. 전시의 마지막 주에는 가장 작은 떡갈나무, 판자에 그린 불과 10cm 높이의 유화를 밀턴 케인즈 출신의 치과의사 수전이 산다. 수전은 이 그림을 거실에 걸어둔다. 이 그림은 그곳에서 텔레비전, 룩소르에서 온 나무 낙타들, 노디와 테시베어의 마을과 공생하며 관심을 차지하려고 경쟁한다. 수전은 그 그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부나 지위를 자랑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 자신에게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에게 그 자신이 이 그림과 약간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녀는 전에도 이런 나무를 본 적이 있다. 서머시에서 자랄 때 학교 가는 길에 지나치던 나무, 대학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더렘 시골을 통과할 때 본 나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병원 넘어 들판에 서 있던 나무. 이 그림은 현대의 세속적 성상처럼 자신의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어 자신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와 행동 규범을 제시한다. 보통은 그날의 일상적인 일들이 거실을 집요하게 지배한다. 텔레비전은 질투심 많은 화면이다. 노디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할 기회를 좀처럼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따금씩 깊은 밤에 다른 가족이 잠들었을 때 수전은 그림 앞에서 몇 분 더 미적거리며 자신이 그 인격과 미묘하게 일치를 이룬다는 느낌을 받는다. 더불어 그녀 자신의 역사와 인간성이 다시 확대되어 그녀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느낌도 받는다. 전시회가 끝났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테일러는 변변치 못한 배관공에 1년 수입 정도를 벌어들였다. 평소에 우리 모습보다 더 우아하고 지적인 대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인간 본성의 비실용적 측면을 보는 듯하다. 테일러는 자신의 운에 기가 죽지 않는다. 최근에는 콜체스터 북부의 한 마을을 찾아갔다. 콜린강의 한 지류를 보러 간 것이다. 다음에는 물을 그려보고 싶기 때문이다. 독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분위기와 빛 속에서 강을 그릴 것이다. 물을 본 적 있어요? 테일러가 묻는다. 제대로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테일러라고 하는 화가는 알랭드 보통처럼 저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죠. 아마도 그 화가들 사이에서 그렇게 알려진 존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알랭드 보통은 이 테일러라는 화가를 따라다니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림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완전히 완벽하게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왜 인터넷 밈 중에서 그 왜 어떤 배우가 그 얘기 하잖아요. 배우인데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난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가장 원하는 형태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책은 번역 황석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황석희라고 하는 번역가는 여러모로 화제가 된 번역가이고, 그리고 TV나 이런 매체들에 나와서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 번역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SNS 친구로서 이제 가까이서라고 말을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좀 그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번역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만, 영화 번역 쪽에서는 옛날에 그 이미도라고 하는 아주 그 걸출한 번역가 이후에는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닐까 싶은데, 영화 번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을 잘 한다는 것도 있지만,
뭐 사람으로서 참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에세이집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일상 에세이예요. 그런데 이 제목이 번역 땡땡 황석희 이렇게 쓴 제목이 직관적으로 잘 지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인용을 한 글을 보면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황석희가 번역한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 영화 번역이라고 하는 그 장르 자체가 유명한 그 장르가 아니기도 하고 좀 독특하기도 하고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기도 한데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한편 자신이 이 일을 한다는 것에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편 짧은 걸 읽어드릴게요. 영화 번역가로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 인터뷰를 할 때면 영화 번역가로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내 짐작이지만 아마 질문자는 답변을 얼추 예상하고 있다. 내가 번역한 영화를 관객들이 좋아해 줄 때 혹은 내 번역을 관객들이 좋아해 줄 때 그러면 나는 무슨 심술인지 예상하는 답변을 해주기 싫어 곧잘 다른 대답을 하곤 한다. 좋은 문장을 만날 때 마음에 쏙 드는 표현을 발견했을 때처럼 바른 생활 번역가다운 대답이나 자막이 엄청 적은 영화를 번역할 때처럼 농담 같은 진담이나 당연히 관객들이 내가 번역한 영화를 좋아해 주는 게 좋다. 내가 번역해 놓은 자막을 읽으며 웃고 울고 여러 감정을 느끼는 게 참 좋아서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 극장을 찾은 적도 많다. 관객의 반응을 보려면 코미디 영화가 가장 좋다. 웃음소리로 판단하면 되니까. 슬픈 영화라고 해서 관객들이 다 같이 소리내 대성통곡하는 건 아니지 않나. 기운이 좀 빠지는 날은 내가 번역한 코미디 영화의 상영 일정을 보고 최대한 관객이 많은 관을 택해 들어간다. 수십 번도 더 본 영화를 또 집중해서 볼 필요까지는 없고 그저 의자 깊숙이 몸을 묶어서 음침하게 전후좌우 관객들의 반응을 살핀다. 이런 목적으로 좌석을 선택할 땐 가능하면 뒤쪽 객석이 좋고 단차가 높은 상영관이면 더욱 좋다. 앞에 있는 관객들의 반응을 넓은 시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재미있는 장면과 재미있는 자막이 나올 때마다 깔깔대고 웃는 관객들을 보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뭉클하다. 나도 저 웃음에 조금이나마 일조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 기분이 참 좋아서 관객이 많이 드는 코미디 영화가 상영할 때면 극장을 더 자주 찾는다. 그러다 언젠가 아내와 내 사랑이라는 작품을 보러 간 적이 있다. 내가 번역한 영화를 아내와 보는 일이 흔치는 않다. 나는 작업하면서 지겹게 봤으니 굳이 극장을 또 찾을 마음이 쉽게 생기진 않고 아내도 이미 영화를 본 사람과 보러 간다는 것에 김이 빠지는 건지 내 번역작을 같이 보자고 제안하는 일이 드물다. 내 사랑은 그럼에도 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셀리 호킨스와 에단 호크 주연의 작품으로 한 부부의 거칠고 서툰 사랑이 은근하게 커져가며 노년까지 이어지는 뭉클한 영화다. 영화를 재밌게 보고 상영관을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출구를 안내하던 극장 직원에게 뭔가를 묻고 계셨다. 극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관객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인데 심지어 그분은 영화를 혼자 보러 오셨다. 흔치 않은 광경이라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였다. 친구랑 또 보려는데 이 영화 내일도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던지 불쑥 끼어들어 내일표를 예매해드리고 싶었다. 오지랖 같아 나서지는 못했다. 영화를 정말 좋게 보셨나 보다. 연세가 있는 관객의 말이라 더 그랬을까. 내가 이 영화에 투자한 사람도 아니고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도 아닌데 작품을 좋게 봐주는 관객을 만나니 너무 감사하고 뭔가 벅차기까지 했다. 객석 뒤편에 앉아 관객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뭉클함이었다. 역시 관객들이 내가 번역해놓은 자막을 보며 웃고 울고 하는 게 좋다. 내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고 주위의 관심을 갈구하는 청승맞은 자의식이 위로받는 기분이다. 정작 관객을 웃기고 울리는 건 자막이 아니라 영화 그 자체이며 자막은 관객의 감정에 그리 기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 그런데 이 할머니 관객의 말에 그보다 훨씬 벅찬 감정을 느꼈다.
심지어 번역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도 뿌듯했고 감사했고 행복했다. 오래 간직하고 싶은 감정. 그제야 내 답변의 순서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번역가로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내가 번역한 영화를 관객들이 저렇게나 좋아해 줄 때가 아니라 관객들이 저렇게나 좋아해 주는 영화를 내가 번역했을 때다. 얼핏 같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관객들이 저렇게나 좋아해 주는 영화를 내 품에 안을 수 있었던 행운, 내 손으로 고이 보듬어 내놓을 수 있었던 행운, 그 모든 건 행운이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그 할머니 관객의 말을 듣고 느낀 감정의 정체는 감사함이었다. 그 우연한 행운에 대한 감사함. 직업인으로서의 삶에서 금전적 보상 이외의 보상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면 직업에 대한 애착이 한결 강해지고 당면한 작업을 대하는 성의도 커지기 마련이다. 나는 정말 운 좋게도 그 보상을 찾아냈다. 그 보상을 받고자 감수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나를 좀먹어서 머리가 뭉텅이로 빠지는 일도 흔하지만 이젠 그러려니 하는 수준까지 왔다. 자초한 짓인 걸 나만 이런 건 아니다. 주위의 다른 직군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 달게 됐는데 그 사람들도 작업 중엔 하나같이 눈이 퀭하고 스트레스에 시름시름 앓고 누가 말만 걸어도 시비로 받아들일 정도로 예민해진다. 이럴 때는 정말 세상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다. 그러다가도 썩 괜찮은 결과물을 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피부에 광택까지 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강박이 좋다. 피가 마르는 짓이긴 해도 그렇게 강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까칠한 사람들만 남았나 싶기도 하고. 우린 그저 열심히 만들어서 내보이는 요리에 머리카락을 빠뜨리고 싶지 않은 거다. 그리고 멀찌감치 서서 그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을 쳐다보고 싶은 거다. 음식에 머리카락을 빠뜨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아직도 그것들만 생각하면 온몸에 털이 쭈뼛선다. 그래서 손님이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웃는다. 그게 우리에게는 보상이다. 내가 번역했다는 것 따위는 몰라줘도 상관없다. 누군가의 인생 영화다. 누군가의 소중한 영화를 내가 번역할 수 있었다는 감사함과 뿌듯함이면 충분하다. 영화 한 그릇 만족스럽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나는 참 괜찮은 직업을 골랐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괜찮은 일이다. 난 정말 괜찮은 직업을 골랐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한 89%는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 91%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책 뜨는 밤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낭독 행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의 만족도는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잖아요. 한 줌도 안 되잖아요. 지금 출판계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데 사실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다 그래서 책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책이 좋아서 정말로 책을 낭독하는 걸 듣고 싶어서 여기 오실 정도면 정말 찐팬들이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책은 재현준 씨가 쓴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이론서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제가 뭐 직업 만족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사실 점점 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일은 떨어져 가고 있기도 하고요. 평생 직업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엄청난 편차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은 아버지 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일에 관한 이야기다 라면서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직업을 가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젊은 세대들에게 한번 권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앞부분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각자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리막 세상에서 함께 일하기. 행복하게 일하려면 행복한 일의 정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내가 하는 일에 가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청년들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본 구절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통해 바라는 바가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아닐까? 일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공헌하며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누리고픈 마음이 드러난다. 더 이상 핑크빛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는 요즘 청년들이지만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다. 아마도 각각에서 기대하는 정도가 다를 뿐이리라. 고성장 시대 한복판이었다면 나는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 동시에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했을 것이다. 앞에 셋과 뒤에 셋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눈높이가 낮아지고 표현이 소박해졌을 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청년 세대는 일이 내 꿈을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교육받으며 자라왔다. 직업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일에서 가슴 뛰는 흥분을 느끼고 직업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미치도록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머릿속에 있는 성공의 모습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 그런 직업을 누리는 이는 드물고 실제로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흔치 않다. 그리고 운이 좋아, 아니 어쩌면 운 나쁘게도 그걸 안다고 해도 그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일은 위험천만이다. 딱히 저성장 시대라서만은 아니다. 현실에서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성공이 보장될 리 없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실패에 관대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 안전망은 빈약하고 성공한 삶의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는 사회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혹독하다. 규모 있는 기업의 정규직 자리에 안착했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단 성공이라고 읊조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일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 일에서 가슴 뛰는 흥분을 느끼며 미치도록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더구나 그렇게 십수년을 일하고 나면 자연스레 서울에 집 한 칸을 마련하고 중산층의 안락한 소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란 희망조차 더 이상 품을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한탄을 하는 사람조차 소수요. 많은 이에게는 그 일단 성공조차 요원한 꿈이다. 한때는 중간만 가라던 말이 참 흔했다. 그만하면 남들만큼 살 수 있다고 했다. 모두가 올라탄 경제성장의 파도를 놓치지 않아야 했다. 너무 뒤처져 파도보다 느려서도 안 되지만 유난한 길을 걷느라고 남들 다 타오른 파도를 비껴가도 낭패였다. 그렇게 해서 가다운 남들만큼의 삶은 일이 주는 최소한의 의미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숱한 통계와 기사가 그런 시대가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남들만큼만 살기를 바란다. 소박한 꿈처럼 들리지만 이 남들만큼의 남들은 여전히 파도가 높던 시대의 남들이다. 부모가 생각하는 남들만큼의 욕망을 자녀가 자연스레 물려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현실은 변했으나 욕망의 기준만은 고성장 시대의 것 그대로다. 결국 중간만 가서는 더 이상 남들만큼 살 수 없어지고 말았다. 남들만큼은 이제 아득바득 온갖 용을 써서 상위 10% 월급쟁이는 되어야 누릴 수 있는 물적 조건이다. 모두 똑같이 남들만큼을 원한다면 90%는 원하는 곳에 가닿지 못할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실제 소득 기준 중산층 중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하고 나머지 55%는 자신을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실제 중산층의 평균 세후 소득은 416만 원인데 이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평균 소득은 515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그 결과 중산층 비율은 2009년 66.9%에서 2013년 69.7%로 늘어났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중산층 비중은 같은 기간 54.9%에서 51.4%로 줄어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가 늘어난 셈이다. 복잡한 현실을 숫자 하나로 뭉뚱그린 통계만 보고 있노라면 암울한 기분이 들기 십상이다. 하지만 모두가 515만 원 중산층 같은 목표만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내리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계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세상 구석구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일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모델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행복의 사례를 만들어 간다. 그중 어떤 시도들은 일이란 이름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활동이거나 일이 아닌 잉여짓 또는 놀이이거나 직업이 아닌 취미라고 이야기된다. 하지만 스스로 그 활동을 자신의 일이라고 부르는 한 나는 그것이 손색없는 하나의 일이라고 불려 마땅하다고 믿는다. 표준적인 직업 없이 제 나름으로 밥벌이를 하며 세상과 만나는 사람들은 튀는 일부러 치부제기 일수다. 저러다 말겠지라거나 아직 나이를 덜 먹어 저렇다는 시선을 받는 일도 흔하다. 그저 저 하나조차고 버리는 팔자 편하고 순진한 시도들로 여겨지기도 한다. 후하게 보아준다 해도 각계약진하는 제각각의 인생들일 뿐이라고 치부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해볼 만한 시도라고 후하게 보아준다 해도 사회적으로야 미약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취급받기 일수다. 한때는 청년들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까지 걸던 시절이 있었으며 생계의 무게가 다른 모든 욕망을 짓누르고도 남았던 시절이 있었으니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나는 다른 돈 되는 숱한 일이 있어도 잉여짓에 손이 가는 마음에서 연속되는 야근에 지쳐 주말이면 널브러져 있다가도 제 주머니를 털어 독립잡지를 출간하고 몇몇이 모여 쿵덕쿵덕 재미를 쫓는 모습에서 일하기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모든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 우리의 지친 일상을 끌고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믿음을 확인하기도 한다. 밥벌이에서 돌봄받지 못한 꿈이나 열정을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스스로 마련하려고 애쓰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비축한 힘이 다른 어떤 가능성을 불러올지 상상하면 가슴이 뛰기도 한다. 묵묵히 성실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꿈은 고성장 시대의 옛 이야기로만 남은 지금. 그럼에도 우리가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면 우리에겐 일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하다. 딴짓을 일 삼는 이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일의 전통적 정의는 위협받고 있다. 미래학자 제롬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한 것이 1995년이었다. 노동의 종말 개정판 서문에서 리프킨은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총 47%의 직업이 자동화로 인해 20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제 알고리즘과 로봇이 단순한 육체 노동뿐 아니라 웬만한 지적 노동조차 거뜬히 해내는 미래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고용시장 밖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런 활동을 공동체 서비스에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공동체 서비스란 전통적인 고용 행위나 경제 생산 활동에서 벗어난 사회적 서비스와 봉사 활동,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일의 개념을 일자리와 고용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생각해야만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브루노와 자마니의 생각과 만나는 지점이다.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처럼 전통적인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국가도 닥쳐올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고용 여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정의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 예로 든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언어로 일을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현실에 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섰지만 동시에 세상이 말하는 일의 정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들의 출발은 언제나 자신이 일에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부터였다. 일로부터 얼만큼의 돈, 어떤 의미와 재미,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각각이 얼만큼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행복한 일은 끝끝내 우리의 몫이 되지 못할 것이다.
새롭게 일을 정의하려면 일 속에서 맺는 관계망 역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일이란 본질적으로 관계 안에 놓여있다. 골방에 처박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며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을 우리는 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일은 언제나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 작업이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누군가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며 누군가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게 일할 수 없다.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현실에서 주어진 대안 중에 자신에게 맞는 최선을 고를 수 있다면 조금은 더 나은 형편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 인정받으면서 기꺼이 일을 놀이처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혼자 이뤄낼 수 없는 목표다. 행복하게 일하려면 행복한 일의 정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무리를 이루어 스스로 주인이 된다면 온전히 행복한 일에 훨씬 가까워질 것이다. 직원협동조합이나 생산자협동조합, 종업원 소유기업처럼 일하는 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기업은 그런 길로 나아가는 데 좀 더 유리한 일터의 구조다. 이런 기업에서라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운명에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내일 당장 이런 기업의 일자리를 얻을 수는 없다. 협동조합을 뚝딱 만든다고 모두에게 돌아갈 월급을 당장 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오랜 시간을 두고 느리게나마 꾸준히 행복한 일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시도해볼 뿐이다. 하나씩 둘씩 사람들을 모아 무리를 만들어 가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므로. 시시포스의 돌 굴리기를 언젠가 멈추려면 우리의 손들이 필요하다. 오늘이 괴롭다고 해서 무작정 직장을 뛰쳐나오라거나 모험을 벌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무작정 부리는 용기라면 오히려 두 손 들어 말리고 싶다. 우린 어쨌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패와 연습이 순순히 용인되는 사회도 아니다. 모험을 벌이다 망하면 결국 그 대가는 온전히 개인이 치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사회가 쏟아부는 리스크를 아슬아슬하게 관리하며 조금씩 빈틈을 만들어 다른 시도를 이어가야 한다. 90% 확률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방식을 순순히 따르지는 않되 대차게 망하지 않도록 버텨내야 한다. 그리하여 다르게 살고자 한다면 결국 더 유능해야 한다. 이것이 흔한 자기개발서의 주문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 다만 유능의 근거가 세상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유능해야 할 이유가 온전히 나의 것이어야 한다. 남들만큼이 아니라 나름대로 먹고 살며 시장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면서 일해야 한다. 내리막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오늘이 어디서 왔건 그것을 뚫고 지나야 하는 것은 오롯이 나 그리고 당신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다르게 유능할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랐다. 개인의 차원에서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사회가 우리의 능력을 재단하는 기준을 되짚는 것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해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나아가길 원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일을 시작한 지 15년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일을 고민하는 나 자신을 위한 시도였다. 책을 맺으며 제각각의 이유로 유능한 나들과 당신들이 느슨하고도 힘센 무리를 이루는 공상을 해본다. 언젠가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약간 시간을 좀 초과를 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책들이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책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른 독서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